오늘은 내가 엄청 기다렸던 어깨 운동하는 날이다. 아, 근데 팔꿈치가 왜 이렇게 아프지? 하, 밀 때마다 아프네. 기분 탓인가? 당기는 건 괜찮나? 아, 이것도 팔뚝에서 통증이 있네. 아, 오늘 운동 잘해야 되는데 아파서 운동도 못하고 진짜 속상하네. 2019년 11월 나는 팔꿈치 통증이란 것을 처음 경험했다. 무엇을 잡아당길 때, 무엇을 밀 때 통증이 있었다. 전완근이 쿡쿡 찔리는 느낌이었고 뼈가 시린 느낌이 들었다. 뼈와 근육 사이가 뭔가 시큰거리는 기분? 왜 팔꿈치 통증이 생겼는지 찾아보았다. 당시에 나는 전완근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유튜브 컨텐츠로 올릴 전완근 운동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 여기서 통증의 원인을 알 수 있었다. 매일같이 전완근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지 않아 근육이 많이 굳어버린 것이다. 당시 전완근을 엄청 펌핑시켜 놓고 스트레칭을 하지 않아서 근육이 많이 뭉쳐있는 상태였다.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헬스장에 가서 이두 운동으로 덤벨컬도 많이 하고 무리한 중량으로 운동도 많이 해서 팔꿈치 근처의 근육이 많이 피로해진 상태였다. 해결을 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나는 운동을 해야 되니까. 인터넷을 찾아보았다. 팔꿈치 통증은 쉽게 잘 안 낫는다는 이야기를 보았다. 고개를 가로저으며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보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내가 배운 통증 해결법 세 가지. 바로 마사지, 스트레칭, 신장성 수축 운동이다. 이 세 가지를 해보기로 했다. 먼저 마사지이다. 마사지는 통증이 있는 부분을 주무르는 것을 말한다. 손의 압력으로 꾹꾹 눌러주면서 뭉친 근육을 풀었다. 엄마 어깨 주물러 드리듯이 자연스럽게 마사지를 했다. 꾹 누르고 팔목을 돌리면서 입체적으로 마사지를 했다. 옆으로도 돌리고 아래 위로도 돌렸다. 매일매일 틈날 때마다 아픈 곳을 주물렀다. 또 마사지볼이란 것을 인터넷에서 구매하여 이것을 활용하여 마사지를 했다. 두 번째로 스트레칭이다. 뭉친 근육이 늘어날 수 있도록 스트레칭을 했다. 팔을 고정한 다음 손가락을 잡아서 근육이 스트레칭 될 수 있도록 했다. 근육이 뭉쳐 있어서 잘 당겨지지 않았지만 매일 틈날 때마다 당겼더니 제법 시원하기까지 했다. 마지막으로 신장성 수축 운동이다. 이름이 조금 어렵다. 쉽게 말하면 신장성 수축 운동은 근육을 늘리는 운동이다. 주먹을 꽉 쥐면 근육은 단단해진다. 주먹을 펴면 근육은 말랑말랑해진다. 나는 말랑말랑한 근육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주먹을 피는 동작만 반복했다. 여기서 바로 집에 있던 아령을 활용했다. 책상에 팔을 올려놓고 아령을 손에 올려놓았다. 주먹을 피면서 근육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아령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항이 생겨서 더 잘 늘어날 수 있다. 반대 손으로 내려간 손을 다시 들어주었다. 이렇게 하면 근육을 계속 늘릴 수 있어서 뭉친 근육을 풀 수 있었다. 2주 정도 매일 했다. 처음에는 근육이 너무 뭉쳐 있어서 그런지 할 때도 아프고 만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하다 보니 점점 아프지가 않았다. 오히려 시원한 느낌이 많이 들었다. 그리고 결국 어느 순간 운동하면서도 아프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았다. 이렇게 잘 해결을 했다. 팔꿈치 통증을 극복하고 나서 든 생각은 단 하나이다. 스트레칭을 잘 하자. 운동을 하거나 또는 일을 하다 보면 몸이 경직되어 근육이 많이 뭉친다.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어 근육이 뭉치지 않게끔 하면 통증을 예방할 수 있다. 스트레칭을 생활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운동을 잘 못해서 슬픈 기억이 조금 있지만 나에게 많은 교훈을 준 시간이었다. 오늘은 제 팔꿈치 통증을 극복했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항상 부상 조심하시면서 득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프로틴 8월 세일이 8월 7일 8시부터 시작합니다. 제 링크가 있으니 언제든지 구경 오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verything we had, ready for whatever's lying up.